부산 지역 청년들의 상당수가 고용 절벽과 빈곤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금정구에서 청년들의 창업을 도와줄 청년 창업 문화촌을 조성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부산 전체 실업률은 3.9%, 그런데 청년 실업률은 9.9%로 전체 실업률보다 높았습니다. 청년 10명 중 1명은 실업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부산시가 청년문화와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금정구가 청년창업문화촌을 조성해 눈길을 끕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청년 CEO를 키워내는 일에 지역이 앞장선 셈입니다. 서독이 참 낙후가 많이 돼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 그 또 도로를 확장하고 나서 건물들이 전부 다 돌아앉아 있어갖고 유동인구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인구를 유입할 목적으로 건축물 디자인, 외관 디자인에 신경을 쓰고 또 옥상 쉼터란 걸 만들어갖고 주민들이 개방해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개방 형태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청년 창업 문화촌에는 창업 사무실 3동과 창업 카페 1동이 들어서는데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 청년이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합니다. 금정구는 청년 창업 문화촌이 뉴타운 해제 이후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서동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창업가 입장에서는 접근성 등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단은 취지는 좋은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데 기관에서 이렇게 장소를 공간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창업을 활성화, 그 다음에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렇다 보니까 공간이 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 곳이 있다거나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용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정구 청년 창업 문화촌이 완공되는 6월이면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서동 지역 상권의 활성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